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짝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영어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원사이디드 러브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랑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러브 프롬 어 디스턴, 원거리로부터의 사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짝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임영웅을 짝사랑한다라고 하면요, I have a crush on 임영웅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 crush라는 단어가 반한다는 뜻이 있어요. CRUSH가 온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의 접촉 이런 것을 의미하죠. 임영웅에 반한다, 반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이제 그 짝사랑이라는 노래에 주현미의 노래 중에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이렇게 이제 노래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임영웅과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이걸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I don't know what the eyes. 눈이 무엇을 말한다는 거. 근데 여기서 that부터 임영웅까지 가로로 묶여야 되겠죠. 임영웅을 만나는 눈들이, 그렇죠? What about이죠? 무엇에 관한 것인지 yet 아직 모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어디서 끊어 있냐면 좋냐면 I don't know에서 한번 끊어 있고요. What the eyes에서 끊어 있고요. That Miss 임영웅에서 끊고요. Is about yet. 이때 yet은 아직이라고 번역하고요. 지금 이제 what과 about이 이제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I don't know what the eyes that meet 임영웅 is about yet.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임영웅 가수를 이렇게 짝사랑하시는 또 팬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아주 쉬운 말로 쓰면 I have a crush on 임영웅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꼭 여러분이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